아레아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아가 각필의 그 점과 그야말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모양도 일치하고 가장 많이 또 역시 쓰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자를 만드는데 혹은 이런 문자를 만들죠. 또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 글자가 역시 각필에서도 그대로 발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어, 오, 우. 훈민정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음 기본자는 천지인 이세 글자다. 그리고 이 천지인을 합성해 우리의 다양한 모음 글자들이 만들어진다. 훈민정음엔 이러한 모음의 체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에 한글의 모음과 유사한 구결 문자들이 보인다. 점과 선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구결 문자는 아레아가 쓰이던 시절의 우리 모음과 너무도 똑같다. 점과 선으로 된 구결 문자에는 한글의 단모음들이 모두 표현돼 있으며 선 하나에 아레아를 두번 쓰는 한글 복모음의 형태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중에 놀라운 것은 구결 문자에서 선과 점이 나란히 조합된 느낌표형의 구결 문자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어린이 말 또는 변두리 시골 말에 쓰도록 돼 있는 글자가 바로 느낌표 모양의 글자다. 점과 선을 직선으로 배치한 것이 고려대장경의 구결 문자와 똑같다. 그럼 자음은 어떤가? 묘법 연화경에 한글의 자음과 비슷한 생김새의 구결 문자들이 보인다. 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한자 주변에 쳤던 사각형의 틀. 이것은 분명 한글의 미음자다. 점이 선 바깥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의자 위에 그어놓은 선은 한글 디귿자와 닮았다. 점 바깥쪽에 그어진 선은 니은자다. 그리고 기역자도 보인다. 이렇게 법화경엔 한글의 자음 기본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모두 발견된다. 그런데 모양만 똑같다고 해서 구결 문자가 한글 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있다. 우리가 늘 쓰는 핸드폰엔 한글, 특히 모음의 체계가 잘 나타나 있다. 천지인. 세 개의 키만으로 모든 모음 글자를 표현하는 우리의 한글. 그것은 한글의 모음이 점과 선의 합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천지인을 합성해 모음 11글자가 모두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의 원리는 점과 선을 조합해서 만드는 구결 문자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획과 합성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필 부호자들을 보니까 그 방법이 그대로 각필 부호에서도 발견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각필 부호를 제작해 나가는 원리하고 훈민정음을 제작해 나가는 제자 방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늘 이용을 하면서도 이 안에 이 한글 창제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모음 자판의 경우 이 천지인 이 세 가지 키만으로 우리의 복잡한 모음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이 키를 두드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역사 스페셜의 이 글자에 나오는 예와 여와 같은 복모음까지도 단지 키 세 개만으로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 창제 제작 원리를 구결문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결문자의 점과 선을 합성해서 여러 가지의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한글 창제 당시 이 구결문자가 모델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한글 중에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 다섯 글자는 우리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우리의 모음 중에 그 기본 문자인 천지인은 사람과 하늘 그리고 땅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창제 제작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구결 문자가 한글 창제의 이 모델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한글과 구결 문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만 해도 한글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중국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각석 탁본. 여기에 한동안 한글의 기원이 됐다고 여겨졌던 문자들이 있다. 흔히 범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한글의 기원이란 주장도 있었고 얼핏 보기에 한글과 비슷해 보이는 몽골어 파스파 문자도 한글에 영향을 미친 문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문자 기원설은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고 나서는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게 오를 본떴지만은 그것은 초성 글자, 다시 말하면 자음 글자는 발성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또 모음 글자는 우리가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는 하늘, 땅, 사람 그거의 형태, 그 꼴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걸 배합을 해서 음향관계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잘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엔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으며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그리고 미음은 입모양을. 잇소리인 시옷은 이의 모양을.